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당사자 의혹을 받는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이 폭로의 배후로 이용주 의원을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오시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저도 공장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뵙고 싶습니다. 조만간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 나와서, 예, 그동안 못한 이야기 좀 나누시고, 오늘은 이 주제를 한정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이, 의원님을 지목을 했어요. 이번 폭로 배우다. 뭐 직접적으로 배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애둘러서 사실상 배우로 지목했는데 이 배우 지목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보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경향신문 단독 보도 기사로 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음모론의 근거로 죄를 지목했다는 것은 경향신문 보도에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 뭐 그런 취지 정도로 주장이 되는데, 네. 저는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고, 뭐 관련 기자들하고 통화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들도 알아보니까 경향신문 보도 과정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모론의 배우로서 저를 지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당시 판결문 조성주 승용 또 이름도 헷갈리네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주 전 의원 판결문을 의원님이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판결문을 요청하신 게 이제 이 선후가 중요한데 금요일날 단독 보도 이후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그전에 뭐 제가 이걸 뭐 요청할 리도 없고 금요일날 오전에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 거는 맞는데 김대중 대통령 자료라고 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부분은 주성룡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고 오후에 요청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무부에 주성룡 전 의원의 명예훼손 판결문 좀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보도가 있은 이후에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법사위 간사하시니까 그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것뿐이지 그 자료를 미리 받아서 흔들었던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예, 그 판결문 보면은 뭐 요지가 이겁니다. 주성룡 전 의원이 검찰 관계자로부터 100억 CD 등을 받았고 제공한 검찰 관계자가 이 자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된 자료다라고 해서 주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가 본인은 DJ 비자금 자료로 준 적이 없다. 자료만 줬을 뿐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판결문에 이미 DJ 비자금 자료라고 하면서 줬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제보 배후로 지목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징계를 요구했다. 이용주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 중에 한 사람 배우로 의심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닌데, 당시 이게 좀 중대한 사태가 돼서 저희들이 긴급 우청도 하고 연석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징계 절차를 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건 아니고 다른 당 중진 의원께서 시급성이 있고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징계 절차를 밟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다른 여러 의원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도 동의를 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나서서 앞서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의원들 내부에 뭐랄까요? 군번도 아니시죠 아직?
뭐 그걸 제기할 수 있는 뭐 군보위에다 하시는 초선 의원이 나서서 그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징계를 요구한 건 맞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고 다른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다도 동의한 건 맞다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용주 의원으로 특정되진 않더라도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반통합파 호남 중진들이 뒷배경 뒷배후다 그런 음모론 그런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경향신문이 진보 매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민의당과의 평상시 관계를 미추어 본다면은 저희 당의 의원들이 경향신문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것을 음모를 뭐 확산시키고 했다. 전혀 그럴 만한, 저희 당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 맞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법정 기일보다 약간 늦었지만은, 호남이나 전국적으로 지지를 좀 잘했다는 칭찬을 갖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을 벌여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런 해석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통합파의 동력을 상실시키려고, 그러니까 힘을 빼려고, 예. 왜냐면 박주원 최고가, 통합파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추정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뭐,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있는 건 맞지만은,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박주원 최고위원이라고 보진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뜻을 굳게 갖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라고 봐야겠죠. 예.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박주원 최고도 통합파가 맞기 때문에 지도부를 흔들기에는 좋은 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언론 보도 과정에는 관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의 대체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박주원 최고의 적절치 못한 이런 전략 등에 대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뭐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그럴 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경향신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보도와 무관하고 애초 시작한 건 아닌데 이런 기회를 봐서 통합화를 흔들려고 하는 뭐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주변에 특히 통합파들이 뭐 주변에 누가 친이계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친이계 출신이 많아서 이게 바른정당과 통합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주원 최고위원조차도 얼마 전까지. 최고인 되기 전까지는 안철수 대표 계열로 분류되지 않았던 분이죠. 네.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이고 시한파에 친이계 출신이 있다는 것은 맞겠지만은 많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다 정도까지만 예, 뭐 많다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두 사람만 있어도. 국민의당에 왜 신의가 있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간 있다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기 한 가지 주제를 또 연결된 김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홍준표 대표 녹취록 얘기도 박주원 최고위원이 꺼냈기 때문에 이제 이용주 의원이 폭로의 배우다 얘기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역시 그런 것에 능하다 이런 의미로 이걸 거론한 것 같은데 박주원 최고가 맞습니다. 그 말도 송환중 리스트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을 굳이 하자면 있는 거죠. 그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서청원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사자고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의원인 것이죠. 저는 당시 법사에서도 국감의 진행 중이어서. 당시 홍준표 전 현재 대표죠. 대표의 뇌물 사건에서 뭐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서 대법원에 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의 그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소유지 차원에서 잘 한번 살펴봐라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배후에서 역시 이런 자료도 폭로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박지원 최고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당시에 왜 이제 녹취록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서 그 홍준표 녹취록 문제가 서청원 의원회에서 불거졌을 때. 말은 제가 국감에서 녹취록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당내 인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근데 이제 그 내용. 녹취록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 녹취록이라고. 이건 기자들이 이제 녹취록이라고 받아 적은 겁니까? 말은 보도를 한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직접 듣거나. 언급을 했으니까요. 예. 그 내용을 직접 듣거나 정리된 자료를 직접 읽으신 적은 없고요? 그거는 뭐 당내에서 당내 인사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 정도로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듣거나 읽거나 하신 적이 있긴 있는 거군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게 언급할 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뭐 홍준표 대표께서 기억의 착오라는 언어들을 만들어서 하신 거 보면은 조만간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네. 그러면 저는 듣거나 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거 관련해서 언제쯤 듣거나 혹은 읽거나 들은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시고요. 뭐 재판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재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회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조금 더 조금 있으면은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시점의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시점이 되면 본인이 할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합의 이혼설도 거론되고, 결별은 기정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해서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이 피부로 파악하시기로는? 근데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바른 정당이와의 정책 연대 그리고 선거 연대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이 당대당 통합까지 이뤄야 된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합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죠. 바른 정당이 뭐 잘못된 정당이라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바른 정당은 바른 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정당을 운영해서 다당대의 한 축을 이루는 게 더 타당한 게 아니냐. 국민의당으로서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꼭 바른 정당과의 당대당 통합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꼭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 합의 연설은 저희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묻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